자, 그래서 이거는 그거고 그거는 이거다. 오비키 너 뭐해? 박생님. 아, 선생님 쟤 숨어서 몰래 포장한대요. 야 비키 뭐하니? 네 아니에요. 집어넣자. 네. 야 오비키 야 너 때문에 혼났잖아. 하나 줘봐. 내가 또 이른다. 하나 줘봐. 아 정말. 하나 골라봐. 어? 가성비? 뭐야? 가성비가 나왔잖아? 와! 오 박생! 뭐야? 나는? 초보와? 여기는 가성비 마을? 와! 와! 여긴 초호화 마을? 미션 포카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세요. 와! 재밌겠다! 내가 먼저 포장해보면 초코송이잖아? 맛있겠다. 뭐야? 무양통? 뭐야? 창원영 누구야? 이서? 이거는 안유진! 이걸 이제 포장해보겠어. 이건 무슨 통이야? 비닐 있잖아? 여기다 넣으래. 포카 포장 여기다 하라 했잖아. 포카 포장. 아 나도 오호라 슬리브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짝이 슬리브 포카 포장 해본다. 우와 딱 들어가네. 여기 바품 슬라임 통에 어? 이건 뭐지? 어 이거 하트 반짝이 파트 들어있잖아. 이걸 넣어주면 반짝이 슬리브가 되겠지? 어때? 예쁘잖아. 반짝이 슬리브 반짝반짝. 또 여기 이서도 넣어주고 반짝반짝. 와! 이거 사실 슬리브 아니지? 사탕 넣어주는 거잖아. 제거해준 다음에 짜잔 포카 포장 완성. 난 이런 앨범도 있지. 하! 아이브 스위치 앨범이잖아. 열어보면 헤야 널 삼기태야. 예쁘잖아? 여기 하트 포카 있어. 하나 둘 셋. 창원형 나왔잖아. 창원형 어때 멋지지? 여기에 포카 포장한 거 하나씩 넣어주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야 이 봉투에 넣어주는 거야. 멋지지? 포토카드도 넣어주고 넣어줄까 말까? 하트 포카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로 꾸며줄 거야. 어때요? 재밌잖아? 안녕. 안녕. 예쁘잖아? 됐어. 그런 다음 이 마무리로 마스킹 테이프 붙여주고 한 바퀴 돌려. 예쁘잖아? 멋있잖아? 포카 포장 예쁘게 하고 아! 우리 오키님들께서 알려주셨는데 이게 안 열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확 안 올라가지는 거는 열어보면 이 안에 고무가 들어있어요. 이 고무를 이 사이에 껴주는 거예요. 이 사이에 껴주고 이 뒷부분을 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짜잔 딱 이렇게 넣어지는데 그러면 닫아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열리는 거죠. 맞죠? 우와 이렇게 시원하게 잘 열려. 고무 끼워야 된대. 알려주셨어. 알려줘서 고마워요. 끼워볼게. 이제 나머지 포장해보면 오? 사진 포장할 거예요. 이 텀로도 사용하고 아 야 오비키 너 슬리브 그 위에다가 인덱스 스티커 붙이는 거야? 아 그래 이 포카를 컬러 슬리브 안에 넣었으면 인덱스를 슬리브 위에 이렇게 붙여주라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탑로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 수 있고 포카 하자 없이 꺼낼 수 있다. 그래! 너 똑바로 해. 그리고 그 인덱스 뭉태기로 탑로더에다가 붙이래. 이렇게
이렇게 탑로더에 이걸 아예 떼서 붙이고 이것도 이렇게 떼가지고 붙여서 이 넓은 거는 어디 들어가지 못하니까 통에 이렇게 뗀 다음에 겹쳐서 이런 통에다가 쏙 들어가게 넣으라는 말이지? 이러면 편하다고. 그래야 통에 들어간대. 너 똑바로 알고 써. 알겠어? 아, 쏙 들어가네. 이거 엄청 편하다. 이렇게 슬리브 위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탑로더에 넣어주라고? 이 미니 탑로더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형 탑로더가 필요하단 말이지? 대형 탑로더 이렇게 넣어야 하자가 없다는 거지? 요 상태로 잘 빠지고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은 스티커를 여기 있는 걸 붙여줘야지. 예쁘다. 스티커 하자가 있다. 예쁜데. 예쁜데 스티커가 다 하자 있어. 그러면 안 되겠다. 탑로더 꿈의 스티커. 나머지 붙여주고. 아, 이래서 탑로더 큰 게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미니 탑로더보다 꾸밀 수 있는 게 더 많고. 짠! 이렇게 예쁘게 꾸며줬으면 포장해보면. 이거 새로 들어온 건데 이번에 보라색이 신상 업데이트 됐거든요. 원래 갖고 있는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 새로운 신상 보라색. 소리 들어보면 붙여. 이걸로 포장 넣어서 일단 요거 여기다가 놓고 또 꾸며줄 거는 이번에 저희 키링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원래 젤리를 빼주고 이렇게 키링으로 보내드릴 건데 사진 골라볼게요. 이 사진을 이 안에다가 딱 맞게 잘라서 넣어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잘라주면 이 안에 쏙 문 닫으면 오! 근데 얘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없애고 스티커로 꾸며줘야겠다. 초호화니까 자르는 것도 가능한 거지. 다 떼었는데 이 위에다가 꾸며줄게요. 이런 식으로 짜잔! 키링 완성! 여기에 하리보 젤리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키링 완성!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고 이번에는 도무송으로 만들어 볼 건데 키링 메이커로 만들어 봐야지! 큐큐큐큐 오비키! 이 안에 사진 넣어도 돼서 아크릴 판 놓고 1번, 2번 넣은 다음 키링 꽂아주고 도무송 스티커를 꾸며줄 거예요. 요걸 사용해줄 거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잘라주기. 여긴 초호화니까 마구마구 잘라도 되지. 키링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됐다. 우와! 오! 너무 잘 만들어졌어. 키링 완성! 이렇게 키링 고리처럼 걸어주면 짜잔! 이거랑 이거랑 짜잔! 이렇게 해주고 초호화해서 금박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금박지 가득한 꾸며봐야지. 이 사진에 슬리브 끼고 금박지로 꾸며줍니다. 이런 상태로 넣어주는데 짜잔. 여기를 바꿔줘야겠다. 금박지로 꾸민 상태에서 짜잔. 와 초호화다. 과자랑 박스에 넣어서
도모송을 붙여줍니다. 짠! 완성! 짠! 이렇게 완성! 눈에 입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라고요? 누굴 주지? 저는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질 거예요. 누구 주지? 아! 나 줄 사람 생각났다. 짠! 이건 찐 앨범. 열어서. 오! 오, 예쁘다. 우와. 제가 사진을 찢을 거예요. 오! 오, 예쁘다. 어떤 사진으로 할까? 리즈로 해야겠다. 우와. 리즈 사진으로. 이 사진 찢어 그냥 손으로 예쁘게. 오, 찢은 거 너무 감각 있죠? 손으로 찢은 게 너무 예뻐.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카드가 감사합니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포토카드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래요. 가서 카드랑 붙여볼게요. 가을이 이런 식으로 꾸미면 예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포토카드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도 찢어서 꾸며보면 이서 넣어주고 이 사진 너무 예뻐. 유진이는 포토카드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컬러 슬리브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줄 거고 이대로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짠! 이렇게 붙였고 이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키치하게. 짠!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이렇게 다 됐을게요. 짜잔! 귀여우비키! 짠! 이거 누구한테 선물해줄지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어? 양갈래! 잘 왔다! 안녕하세요! 박세인! 너도 왔어? 그래! 나도 왔다! 왜 우비키 나 잘 왔냐? 잘 왔어! 짠! 너한테 주는 선물! 왜? 선물 왜? 나 이거 너 저번에 나한테 피자도 사주고 그랬잖아. 아 그때? 응 고마워 뿡! 뜯어봐! 뜯어봐! 왜 뜯어본다 헷! 이건 뭐야? 우와! 너무 이쁘잖아 헷! 나 진짜 이거 방에다 이렇게 책상에다가 타공 보드에다가 이거 붙일 거다 헷! 우와 고마워 뿡! 우와 레이지롱! 우와 뜯어보면 우와 너무 예쁘고 우와 키링이잖아.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이석 키링이다. 이석 키링 과자 고맙다 뿌. 우와 이석 키링 아, 진짜 예쁘다. 야 금이잖아. 금을 붙였잖아. 우와 손에 다 붙네. 고마워 헷. 우와 안유진이다. 유진이다 헷. 열어보면 과자책 좋은 거다 헷. 야 우비키 너무 멋지다 고마워 뿌. 야 양갈래 내 것도 뜯어봐 내 것도. 오 고마워 힐. 우와 우와 뭐야 우와 멋지네. 우와 진짜 멋있다. 오 이 슬리브 멋지네. 고마워 힐. 박세인 고마워. 야 나랑 포카 바꿀래? 이거 내가 줬잖아. 그건 안 된다 힐. 싫다고. 더 신나게 가성비 좋아 포카 포장하기 대성공. 둘 다 고맙다.